2019 KBS 연기대상 연작 단막극 굿바이 비원 김가은. 엄마 뭐해? 나 이제 엄마한테 전화 안 하려고. 근데 너무 아프다 엄마. 내가 알면 엄마 마음이 더 안 좋을까봐. 때 빼고 광내고 나혜미. 한 달 월급 선물로 드릴 수도 있어. 나랑 같이 할 거예요? 말 거예요? 근데 피클레 심정 이해하는데 범죄자 잡는 건 경찰 몫이에요. 히든 유현경. 왜 법이 개보고 제가 없대요? 왜 지들 마음대로 제가 없대요? 교화를 통한 범죄 재발을 방지. 웃기고 있다. 권아! 이제 진짜 시작하자. 사교 댄스에 이해 신도현. 내가 여자치곤 너무 큰 파트너라서. 넌 이게 재밌냐 이 사이코패스 새끼야? 누군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가족이면 내 편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부 집주 이주영. 리버뷰 리버뷰 하는 이유가 있네. 거지도 아니고 이런 걸 왜 받아와? 내가 그냥 부끄러웠다고.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사람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생일 편지 조수민. 고향에 소문 퍼진 거 내 다 안다. 니는 모르게 해달라고 빌것도 빌었다. 나 살기다. 살아가 니랑 고향 갈기다. 후보에 오른 6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후보 영상만 봐도 캐릭터를 소화해낸 배우들의 연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럼 연작 단막극상 여자 후보 중 과연 어떤 분이 수상의 영광을 누리실지 이번에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2019 KBS 연기대상 연작 단막극상. 예, 두 분이십니다. 이주영 씨, 조수민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드라마 스페셜 지부 집주에서 조수아 역을 맡은 수상자 이주영 씨는 청춘의 현실을 반영한 사실감 넘치는 연기로 시청자들의 깊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수상자 조수민 씨는 추석 특집극 생일 편지에서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여유래 역을 맡아 첫 성인 주연 데뷔작을 훌륭히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수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제가 뜻깊은 작품에 출연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희 작품 굉장히 무더운 여름날 지방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찍었는데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던 저희 스태프 여러분들과 함께 받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굉장히 좋은 분들과 작업할 수 있어서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저를 믿고 1회를 맡겨주신 김정규 감독님 그리고 배수영 작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분 덕분에 제가 강인한 1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어썸 식구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했던 작품들이 거의 KBS 드라마인데요. 그래서 KBS와는 인연이 참 깊은 것 같습니다. 제가 11년 만에 후보로 다시 KBS에 오게 됐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제가 올해 저를 생각해보면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또 그래서 작년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내년 이맘때가 됐을 때는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한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여러분 행복한 일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KBS 드라마 스페셜 단막극을 한 번쯤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무탈하게 그리고 너무 행복하게 찍었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까지 주시니 이 상은 제게 덤인 것 같습니다. 이현석 감독님, 이강 작가님 그리고 무더위에 같이 고생하면서 찍었던 우리 스태프분들 그리고 많은 배우 선배님들, 동료 배우들과 함께 받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에이스팩토리 이성진 대표님, 민현일 대표님을 비롯해서 항상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시는 회사 식구분들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TV로 보고 있을 우리 가족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유독 연예계와 예술계에 있었던 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연말인 것 같은데요. 신년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조금 더 안녕하시고 조금 더 행복하시고 그리고 저도 조금 더 행복해서 몸과 마음을 다잡아서 더 좋은 연기 하는데 기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